Times. 네, 봄맞이 새로운 멀티 팩터가 버즈비에 입고됐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춤 씨와 오랜만에 둘이서 렉탐이 아닌 기탐에서 그죠? 아레나 2000을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기탐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처음으로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이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기탐으로 네.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운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나중에 렉탐에서 또 한편으로 네네네. 우리 평소에 하듯이 이제 반주에다가 여러 그죠? 트랙을 쌓아보는 그런 식으로도 한번 렉탐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리뷰하는 기어는 도노의 멀티팩터 아레나 2000인데요. 네. 이 도너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입고된 수입된 브랜드고요. 도너는 독일어로 천둥이라는 뜻이라고요. 오. 네. 좀 브랜드의 어떤 그런 혁신성, 천둥 같은 혁신을 하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담은 게 아닌가. 그리고 로고는 맥박을 좀 형상화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도너가 2009년부터 이제 전자악기 기술 개발을 통해서 2012년 기타 미니 페달을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페달 이런 게 아주 귀엽게 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출시 2년 만 2014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브랜드가 되었고 네, 2021년에 디자인 어워드상도 수상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아레나 2000의 이제 그 특징에 보면은 그 NXP 반도체를 사용한 FAVCM 모델링 기술이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Forward Analog Virtual Circuit 모델링 자체 모델링 기술이에요. 그래서 IR 해상도랑 이런 것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높은 수준으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요즘 멀티팩터 시장이 사실 좋은 악기들은 대놓고 좋은 애들은 대놓고 비싸잖아요. 그죠. 그냥 300이잖아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그 대안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대안에서 뭐 100만 원대 정도에서 타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00만 원 언더로 좀 내려가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얘는 무려 34만 9천 원. 이 팩트 하나 값이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그런 그 하이엔드급 멀티에 비하면 10분의 1 가격인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그 가격대에서 늘 얘기하지만 항상 뭐 30만 원대의 악기를 사면서 그게 가성비가 정말 하늘을 찌르듯 좋다고 한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와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애매하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욕심이지만 그죠. 그래도 그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구사를 하면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그 가격대에는 말도 안 되는 퀄리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아레나 2000도 그런 기어이길 바라면서 네.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격 34만 9천 원 좀 충격적이죠. 네. 근데 또 어떤 컨셉은 전문가용 멀티팩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를 허투루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어우 이게 제가 방금 켰는데 네. 로딩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네, 바로 딱 들어오죠. 네. 1번 Hi there 바로 그냥 인사하는 그냥 그런 네. 안녕 이런 프리셋 이름이 아주 뭐랄까 새로 등장하는 이펙터답게 그죠? 아주 반가운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이 FAVCM 기술은 오리지널 기타 이펙터 앰프의 특징을 완전히 복원을 해서 기타 사운드를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지금 80개의 고해상도 앰프 사운드, 50개의 기본 내장 IR, 그리고 외부 IR 사용하면 50개의 추가 슬롯 가지고 있고요. 10개의 마이크 시뮬레이터 등 총 278개의 사운드를 구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그널 라우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EXP 페달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죠? 확장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드럼 머신이 40가지 스타일 네, 제공이 되고요. 60초 동안 루퍼를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원맨 밴드 느낌으로 그쵸? 또 시연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디 인터페이스는 미디, PC, C타입, USB 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프리셋은 150개입니다. 50개의 뱅크, 50개마다 3개 프리셋이 있어서 총 훌륭하네요. 150개. 네,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블루투스 톤 편집용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 우리가 그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 머신 자체에서 기어 자체에서 다룰 수 없는 기능을 앱을 반드시 써야만 하는 악기들은 저희가 앱을 보여드리는데 네. 이거는 뭐 여기서 대부분의 기능을 다 쓰실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앱은 오늘 있는 것만 알려드리고 따로 앱 조작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 노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
1번 여기죠 요거. 네. 요게 언밸런스 출력 볼륨을 조절을 하는 아웃풋 볼륨이고요. 그리고 2번은 XLR 볼륨을 출력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네. 그리고 3번 여기서부터 이제 쭉이거든요. 3번 얘네들은 이 파라미터를 조절해 주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앰프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쵸? 여기 이제 파라미터 항목들이 뜨잖아요. 그럼 이 항목들을 각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쵸, 얘는 터치 스크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네. 뭐 터치 스크린 워낙 익숙하시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손부터 되실 텐데 35만 원에 그 정도까지 기대를 하면은 네. 네 지금 에이, 너무 무리죠. 네. 그래서 누르신 다음에 근데 완전 터치 스크린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터치로 네네. 조작이 됩니다. 얘네들이랑 이 노브들이랑 관련이 없어요. 네. 이 노브들은 여기 화면에 있는 이 그렇죠. 노브를 이 파라미터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5번 얘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밸류 노브입니다. 메뉴를 네. 탐색하고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잖아. 이게 이제 프리셋 모드거든요. 그렇죠. 이거 돌리면 프리셋이 변경이 돌아가겠죠. 이렇게 프리셋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안으로 이제 조작을 바꾸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펙터 체인 같은 거 변화를 할 때 우리 옛날에 그냥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되고 방금 전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이펙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돌리면 프리셋이 바뀌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밸류 노브를 눌러줍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바뀌죠. 색상 반전이 되면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 화살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앰프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제 그대로 이동하는 거야. 이동. 그리고 아, 누르면, 간단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워낙에 지금 드래그 앤 드롭이 편해서 그렇지 이것도 아주 직관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편하네요. 네, 그냥 진짜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는 볼륨 요 밸류 노브는 다양한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 버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상세 항목을 편집하다가 홈 버튼 누르면 바로 앞으로 그쵸.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뒤로 가기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은 뒤로 가게 되고요. 페이지 버튼 이제 8번 이쪽은 여기서 이제 이 옆쪽으로 파라미터가 더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그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9번 요거 스토어는 프리셋을 저장하는 그죠. 버튼이고요. 그리고 10번은 시스템 버튼 일반 설정을 위한 버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이동할 때 이렇게 밸류 노브를 쓰시는 그죠.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드럼 버튼이 있는데 드럼 머신 인터페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르면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원. 오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 이게 40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라 40까지 골라. 어 좋아요. 이거를 그럼 이제... 이걸 템포겠네요. 어. 아 좋습니다. 겁나 느려. 아주 특이한 거. 뭐 펑크도 있고 펑크 좀 빨라야 되겠죠. 너무 빠르죠? 어 좋아요. 뭐 어떤 스타일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 재즈도 있고요. 어, 재즈도 있어. 또 들어가려고? 네. 어. 오, 뭐 재즈 있고 메탈. 아 그렇지. 어 난리 났어. 오 이거. 오 야. 뭐 이런 것들. 펑크도 있어요. 펑키, 펑크 다 있고. 오 힙합. 장르별로 라틴 있고요. 어 좋아요. 디스코. 아. 예 좋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들어봤어요. 멈출 때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네, 이걸로 탭템포로 템포바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렇게 드럼을 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을 설정을 할 수 있는 EXP 버튼이 있고요. 이쪽은 튜너입니다. 자, 튜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태에서 두 개 누르면 얘를 꾹 눌러줘도 튜너로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튜너를 이렇게 눌러줘도 바로 튜너로 간다는 거 두 개가 따로 아니었군요. 버튼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1분짜리 루프를 만들어서 쓰실 수가 네. 있습니다. 컨트롤 버튼, 컨트롤 풀 스위치 기능을 설정해주는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로 쓸 것인가, 이거를 그러네요. 뭐에다가 연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에다가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웃풋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웃풋 세팅에서는 캐비닛 시뮬레이터를 어디다 줄 것인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캡시뮬에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우직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XLR 얘기하는 거죠. 딱 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편하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어 쪽 보시면은 요쪽에 뭐 파워 있고요.
파워랑 어댑터, 미디인, 그리고 인풋, 익스프레션 페달 이쪽에 들어가고요. 풋 스위치, 아웃풋 언밸런스드, 그리고 이쪽에는 XLR, 그라운드리프트, USB-C, 그리고 헤드폰, 옥스윙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가 1.3kg로 굉장히 너무 좋아요. 가볍고요. 그리고 디멘션은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네. 위에가 292mm 그리고 147mm 이 두께는 5cm 되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피지컬이 얼마나 좋냐면요. 이게 모노 케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앞가방에 그냥 들어가고도 뭐 아이패드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보다도 짧죠. 길이가. 그래서 이거는 뭐 책가방 뭐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가방 기타 케이스 앞가방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서 뭐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다니기에. 또 조작법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어차피 사운드는 나중에 그 렉탐에서 또 신나게 들을 거니까 오늘은 좀 조작법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드릴 건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는 자 지금은 자 지금 제가 B를 누르니까 갑자기 튜너로 들어갔잖아요. 튜닝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튜닝 한번 해볼까요? 튜닝 잘 되고 있죠. 네. 그죠? 직관적이고 좋네요. 좋습니다. 다시 누르면 돌아오잖아요.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쪽에서 프리셋을 편집하는 모드가 됩니다. 에디트 모드가 돼요. 이 모드가 되면은 이쪽에서 튜너가 들어가고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죠? 리버브가 껐다 켜졌답니다. 리버브.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엔 튜너, 여기엔 그렇죠. 리버브가 연동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걸 바꾸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바꾸고 싶은 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에서 이 프리셋은 어떻게 할 것인가? 루프를 할 건가? 네,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루프를 했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은 루프 모드로 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이 녹색 불이 켜져 있는 이 프리셋을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프리셋 모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면 다음 프리셋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흰색일 땐 프리셋 모드. 내가 여기서 다시 이 안에서 요걸 만지고 싶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녹색으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 이제 A와 C에 또 다른 것들이 연동되어 있고 이건 컨트롤을 통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네.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C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한 뱅크에 들어가 있는 세 개의 프리셋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해봤어요. 다음 뱅크로 넘어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걸로 두 개를 한꺼번에 눌러주시면은 쇼. 뱅크 체인지가 됩니다. 이렇게 뱅크 체인지 이렇게 가면 지금 50뱅크가 나왔죠? 이렇게 가면은 1, 2, 3, 4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요. 뱅크 다운과 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뱅크 다운업 하는 것까지 배워봤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본입니다. Hi there.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앰프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게인도 조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다가 터치 아니죠? 네, 터치가 아니, 터치가 아니에요. 드라이브를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에서도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의 종류를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가 활성화가 되었죠. 원래 아까 여기 드라이브가 안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드라이브가 꺼지게 되고요. 홈으로 가면 드라이브가 아예 안 보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필요하신 것들을 추가하시고 들어가서 디테일을 잡고 그러니까 자유도가 우리가 요즘 쓰는 그런 하이엔드급만큼 엄청난 자유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빈자리를 클릭한 다음에 뭘 심을지부터 처음부터 고르는 그런 건 아니고 이미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짜여져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좀 난이도가 더 쉽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 자체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거 조작하는 게 조금 자꾸 여기를 누르게 돼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도 아까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 여기를 누르게 되죠. 근데 그것만 조금 적응을 하시고 나면 오히려 더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그냥 규칙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딜레이 노 모어 좋습니다. 기본 프리셋은 10개만 확인해 볼게요. 네. 웜 튜브였고요. 네.
클린이네요. 깨끗한 과일. 이 정도의 사운드. 사운드가 괜찮아요. 뭐 30만 원대라고 하기에는 좀 놀라운 수준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우리 옛날에 궁뎅이 POD 했을 때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35만 원에 지금 이 퀄리티를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져간다는 건 와 이건 진짜 기술의 진일보네요. 그죠? 과일 드라이브. 오 이거 좋다. 그렇지. 좋아요. 3번. 과일 쪽이 약간 과일 쪽이 좋아요. 지금 2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과일 쪽이 약간 루카스 냄새도 좀 나죠. 아 좋아요. 이 상태에서 애플가서 기계에 잡고 게인 좀 더 주고 미들도 좀 따뜻하게 그렇지. 주고 오우 야 만지기에 따라서 진짜 고급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거는 더블 스윗 M. 더블 핫. 퍼지 핫. 아 퍼지. 그럼 이제 여기 드라이브 들어가면 퍼즈 이런 걸로 퍼즈라고 돼 있진 않네요. 퍼즈로 퍼즈가 아까 따로 있어. 퍼즈 아예 따로 있습니다. 썬페이스래. 어 좋아요. 좋네요. 그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Come together. 아, 아니 여기서 지금 형이 방금도 했지만 몇 개만 디테일 바꿔줘도 확 좋아져요. 어. 맞아요. 스프링이 오 솔로 맥사야. 아 맥사네 맥사. 여러분들 맥사만 봐도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러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코러스. 오야. 핫 솔로였고 펑크 펑크 오 괜찮은데? 오 진짜 좋은데? 뭐야? 이번엔 펑크 펑크 보이 락커 이 프리셋도 되게 직관적으로 잘 해놨다. 그러네. 펑크 펑크 락 이런 어. 식으로 좋아요. 텐더 소프트 텐더 좋아요. 블루스 위스키. 어. 빅 솔로. 빅 솔로. 생각인데, 야 이거 저희는 지금 사실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저기 모니터 스피커로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녹음돼서 들어가는 거 더 훨씬 더 예쁘게 네. 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게 앰프 그 들어가 보시면은 게인이 좀 짜게 돼 있는 경우가 게인 확 올리고 막 짝짝짝 해서 녹음 빡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빡빡 올려갖고 들으시면은 퀄리티도 좋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데모 수준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정도의 가성비 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저희야 워낙에 비싼 사운드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진짜 요즘 기술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고 예쁘고 맞아요. 그리고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터치 스크린을 쓰시던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반터치 그렇지. 반터치 정도 그런 느낌으로 얼마든지 좀 활용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사실 요즘 100만 원대 멀티를 했을 때 불만족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유저분들한테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 쓰려면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비싼 돈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적당히 좋은 거 쓰려면 예전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입문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코드 콜텍스나 캠퍼를 가시는 게 사실 좀 두려움이 있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비싸죠. 비싸고 그거 그 비싼 금액인 만큼 또 물론 뭐 캠퍼나 코드 콜텍스는 뭐 중고로 내놔도 잘 팔리겠지만 예를 들면은 감가를 좀 많이 맞을 확률이 좀 높죠. 아무래도 멀티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감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날로그 페달 하나 정도 가격이에요. 그쵸? 물론 당연히 감가는 맞겠지만 하나의 가격으로 많은 재미를 그러니까.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사면서 감가까지 고려하면서 살 사람이 뭐가 있게 누가 있겠어요, 맞아. 사실.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앰프 체제보다는 가정에서는 컴퓨터 체제가 훨씬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적당한 스피커를 두시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헤드폰으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 집에 간이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 미니 퓨즈 있고 밑에 요런 사이즈에 뭐 이건 아닌데 이런 비슷한 사이즈의 멀티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가끔씩 급할 때 그걸로 하면 꿀이에요. 아 그렇죠. 그거 할 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야 비싼 게 또 뭐 이렇게 뭔 소용이 있다고 내가 물론 가서 이제 작업실 가서 치면 텐션도 다르고 그렇죠. 이제 전혀 다른 또 세계가 열립니다만 집에서 그렇게 할 때는 뭐 그냥 충분히 기분도 내고 그리고 뭐 작업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영역을 세이브하고 다른 부분들에 되게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금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시기에 더 네.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기타 프로페셔널이다 그럼 당연히 제일 좋은 거를 사셔야 그죠? 되고 그게 제일 좋죠. 해야 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입문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퀄리티로 할 때 너무너무 좋은 시작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레나 2000 오늘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조작법이랑 기본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꽤 만족스러운 사운드였고요. 나중에 좀 디테일한 사운드 세팅이나 그리고 뒤쪽에 지금 우리가 앞쪽 한 뭐 프리셋 한 다섯 개 뱅크 정도 봤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 괜찮았죠. 다 괜찮았죠. 그리고 그 뭐 구성도 직관적이고 뒤쪽으로 하면 이제 이상한 FX 사운드가 나올 거란 그런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렉탐에서 좀 찾아가지고 저희가 그 트랙 쌓는 것들을 렉탐에서 한번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사운드 한번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아까 들었던 핫솔로에서 조금 사운드를 잡아봤습니다. 네네. 아니 이게 봐봐 그러니까 괜찮아 너무 가지고 놀기 좋아 이게 네. 뭐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칩에 이거는 오.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안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아 이거 가지고 혼내면 좀 너무했다 이거 사왔 그리고 아 좋다 그거 있잖아 그 이제 그 아내분들이 네. 집안에 뭐 공간만 차지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거 서랍에 들어가요 서랍에도 들어가고 이거 여러분들 혼나면 주머니에 넣고 나가세요 집 밖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빵 바지에 들어가. 아이 그 정도 너무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저희가 나머지 디테일들은 이제 레코딩 타임즈에서 그 네. 트랙 쌓아가면서 또 녹음해서 실제로 만져보는 거 그리고 또 뒤쪽에 있는 이상한 프리셋 이 좀 후반부로 가면은 그 FX 많이 묻어 있는 이상한 프리셋들이 나오잖아 시도를 한 그쵸? 프리셋들이 많죠 앞부분에 보면 주로 메인 메뉴들이 나오고 맞아요. 뒤쪽으로 할수록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이상한 것들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고 네. 다양한 사운드 조합으로 프리셋 레코딩도 렉탐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평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요즘에는 이제 그런 선입견 별로 없지만 어쨌든 한우가
뭐 우리한테는 뭐 최고급 고기로 쳐주지 않겠습니까? 소 중에서는.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AA급 호주산 소고기 뭐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 근데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거기 안에서 너무 맛있는 거지. 그래서 뭐 한우에 한 뭐 한 10분의 1 가격을 맛있는 소고기를 맛볼 수 있는 맞아요. 뭐 이런 걸로 드리도록 할게요. 호주산 최고급 청정호 이런 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10분의 1 가격에 한 70% 정도의 만족감. 이런 정도면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선택인 너무 훌륭하니까. 거죠.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저는 아레나잖아요. 아레나 위나 55, 100%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큰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아레나 2000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네. 다음번에 에릭타임에서도 재미있는 리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듭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